생로병서와 관원상제 같은 통가의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구. 삶의 흔적을 담은 생활 속의 예술품이자 쓸수록 빛나는 우리네 전통 살림살이 소반이다. 자로 재지 않아도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는 과학적인 결구 방식과 짜맞춤 기술의 정수. 맛과 멋, 그리고 정이 깃든 밥상.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리네 소반에 담긴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울의 한 박물관.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선비들의 품위와 안방마님의 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손때 묻은 전통 목가구와 목공의 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통 목가구는 치장을 최소화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간결함과 실용적인 구조를 갖춘 전통 목가구. 자연 환경에 순응하면서도 독특한 멋을 즐겼던 조상들의 지혜와 미의식이 가구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은은한 나뭇결뿐만 아니라 사시사철을 겪으며 생긴 고집스런 옹이까지 세월이 만든 흔적과 나무를 깎고 다듬은 장인의 정성이 목가구에 온전히 투영된다. 목가구의 생명력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나무가 잘 자라고 겨울에는 나무가 덜 자랍니다. 그래서 생기는 나이테가 있는데 그것을 자르게 되면은 그 나무의 목리, 즉 무늬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무늬결을 가지고서 나무를 이렇게 그 가구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이것이 인위적인 상감이나 조각보다는 자연적인 목리를 더 애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한국의 그 국민성이라든가 취향이나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복잡하고 인위적인 것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하고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목가구 중에서도 가장 소박한 것이 소반이다. 도마에서 시작한 소반은 생활의 변화와 함께 점차 음식을 담아 운반하는 가구로 발전했다. 이후 주방의 필수품으로 전통 목제품 가운데서 가장 실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반은 이제 작은 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소반이 이제 독특한 것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서 나르면 쟁반의 역할을 하고요. 방에 가서 내려놓으면 식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쟁반과 식탁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진 작은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소반이 등장한 것은 삼국시대부터다. 고구려 시대 고분인 무용총 벽화에서 소반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애를 위해 음식을 나르는 두 여인이 다리가 없는 쟁반 기능의 소반과 동물 형태의 다리가 있는 소반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다. 고려 시대에도 소반 문화는 이어졌다. 중국 송나라 국신사 일행인 서긍의 고려 도경에는 당시 고려인들 소반에 음식을 내 연회를 치렀다고 기록돼 있다. 소반은 그 문헌상의 기록은 그 고려 시대 서공이 쓴 고려 도경 풍속편에 연희의 상이 쓰였다는 기록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사족반하고 원형 삼족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용총 주실 벽화에는 다리가 없는 쟁반과 맑은 모양의 다리를 가진 둥근 소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신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서도 타원형 소반 그릇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반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가구와 목공의 품이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 변형되거나 손상되기 쉬울 뿐 아니라 습기와 화재 등에 약하기 때문이다. 목재품의 역사는 문헌이나 벽화 등에서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지난 2009년 마도 1호선에서 다수의 유물과 함께 출토된 대나무 소반의 복원은 보존 처리 과학의 발전이 이뤄낸 성과 중 하나였다. 수중에 매몰되면서 손상되고 부식이 진행된 대나무 소반을 진공 동결 건조 기법을 이용해 복원한 것이다. 이전까지 고려시대 대나무 소반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의미가 깊다. 조선이 개국과 함께 좌식 생활을 하는 한옥에서의 거주가 일반화되면서 소반은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남자들이 사용하는 사랑채와 아녀자들이 거주하는 안채, 식사를 준비하는 부엌이 엄격하게 분리됐다. 식사 때마다 음식을 해서 나를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소반을 필요로 했다. 또한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사이의 구분과 예의를 중시했다. 사회 분위기가 엄격해지면서 상차림에도 변화가 왔다. 독특한 생활 문화와 당시대의 시대상이 소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아무래도 소반이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이제 좌식 문화 생활에 그 근간해서 가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식에 알맞은 크기와 그리고 들고 나르기 편안한 크기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고요. 민속사에서도 그 서양과는 다른 그런 좌식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산포와 연결돼 문물이 발달한 곳, 전라남도 나주. 한반도 서남부 문화의 중심지로 예로부터 쌀과 나무가 풍부하기로 유명했다. 쌀, 면화, 누에가 발달해 300의 고장으로도 불렸던 나주의 특산품 가운데 이곳만의 독특한 소반인 나주반이 있다. 19대돈 해부터 소반을 만들기 시작한 김춘식 소반장. 여든이 가까운 고령의 나이에도 나무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나주반은 잡다한 장식이나 화려한 조각이 없다. 대신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짜임과 부드러운 광택이 특징이다. 정교한 구조와 절제된 장식, 나무의 멋스러움이 있는 게 바로 나주반의 매력이다. 소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재다. 김춘식 소반장은 목재로는 보통 50년 이상 된 굵은 은행나무를 최고로 친다. 은행나무를 주종목으로 삼은 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은행나무라고 하는 것이 첫째 가벼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 주방 별도로 있고 사랑채가 있으니까 이 주방에서 음식을 사랑채로 나르는 번거로움 있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산 자체가 무거워버리면 여자도 힘들죠. 그래서 은행나무 자체가 가벼워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옛날에는 아주 주종목으로 제일로 치고 썼어요. 소반 구조 중 하나인 상판. 결이 곱고 흠집이 없는 목재를 골라 나무의 겉부분을 밑으로 하고 나무의 안쪽을 밥상이 차려지는 부분으로 제작한다. 그래야 상판이 뒤틀리지 않고 매끈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 번 대패질을 반복해야 정갈한 소반이 탄생할 수 있다. 상판을 왜 천판이라는 이름을 쓰냐?
그러면은 우리 라유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옥의 구조를 거의 닮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처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둥이 되고, 또 요 중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하나 연출됨으로써 상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그 상을, 상판을 말하기를 천판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상판이 다듬어지면 변탕이라는 대패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깎아내는 변탕질을 한다. 상판의 모서리 부분에 테두리를 돋아오르게 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변탕질이 끝나면 상판에 부착할 변죽을 만드는데 이 작업을 변죽을 친다고 얘기한다. 변죽은 나뭇결이 고운 부분으로 해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변죽은 상판 모서리에 두르는데 소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변죽이 만들어지면 상판에 튼튼하게 붙이기 위해 아기어 풀칠을 한다. 나주반의 상판과 변죽은 서로 아기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 변죽이 너무 빡빡하면 부러지거나 휘어질 염려가 있고 헐거워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아교 풀과 함께 16개 정도의 대나무 못을 박아 고정력을 높인다. 김춘식 소반장은 변죽이 아교가 다 마르기 전에 물을 이용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이 접착제가 노출된 놈을 닦아버리지 않으면은 여가 이 오칠을 할 때게 오칠이 묻어들어가 않고 그가 연쳐버려. 연쳐버리면 습기가 들어가든가 그러면 그놈이 집도 오른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 밖에 노출된 풀은 닦아내야 돼요. 닦아내지 않으면은 이 안 돼요. 상판에 변죽을 끼워 넣으면 여름과 겨울에 따라 발생하는 목재의 변형을 흡수할 수 있어 소반을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옛날에는 상을 놔서 무량주지를 해놓으면 얼어요. 요새 말로 이렇게 아파트 구조가 아니고 옛날에는 부엌이 따로 있고 부엌에 뭐 불 있습니까? 요새 말로 뭐 있습니까? 그러면 행주지를 해서 물기를 해서 놔두면 한 겨울에 땡땡 얼어요. 그 물이 사르르 연다는. 거기다가 밥그릇이라든가 반찬그릇에 연구하고 사는 채로 다른데 나를 때게 미끄러지죠. 쭈쭈쭈쭈 미끄러지죠. 그러면은 그 턱이 높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를 덜어겠죠. 그래서 방지턱 역할을 한다. 그 변죽이. 그래서 나주반은 유득이 높으니까 그 방지턱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옥 생활이 정착되면서 부엌의 위치도 바꿔놓았다. 아궁이 불을 이용해 음식을 하는 부엌은 지면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유교 문화의 정착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소반을 받는 독상 문화가 생기면서 부엌에서 각 방마다 소반을 옮겨야 했다. 이때 소반을 좀 더 편하게 들기 위해서 민가에서 쓰는 소반의 너비는 50cm, 높이는 25에서 30cm 내외로 제작했다. 원래 가구는 놓이는 공간을 배려해 제작되지만 소반은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체격을 배려해 만들어졌다. 우리의 전통 가구 중에서 가장 인체 공학적인 것이 소반인 셈이다. 한 사람마다 하나씩의 소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식사할 때는 그 소반을 다 날라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소반은 그야말로 음식을 많이 담을 수도 있으면서 힘이 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무게를 줄이게 되고 또 소반의 크기도 이 사람의 어깨 넓이 정도로 그래서 힘을 많이 주는 그런 넓이로 가기 때문에 이 소반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소반은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남 나주가 고향인 나주반, 경남 통영에서 제작된 통영반, 해주반은 황해도 해주가 주산지다. 해주는 고려 수도인 송도, 양조와 더불어 번영을 누렸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다. 고려 특유의 다채로운 중앙문화의 영향으로 해주반은 연당초와 모란 등 다양한 조각으로 장식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주반의 상판 작업은 밀도질로 시작된다. 나주반과는 달리 밀도로 상판을 깊이 깎아낸다. 밀도질이 끝나면 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폐질을 하는데 내 귀를 굴려 부드러운 곡선을 이룬다. 해주반과 나주반의 가장 큰 차이는 변죽에 있다. 나주반이 변죽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데 반해 해주반은 상판을 깊이 깎아내 변죽을 만든다. 해주반의 소반은 여기 것이 이 둘레가 이렇게 해줘. 둘레가 버선코처럼 이렇게 들어져 있는 것이 해주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고 통판을 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해주반의 전형적인 그 특징으로서 아주 그 여성적인 취향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해주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장인들을 모아 만든 12공방으로 널리 알려진 통영은 대표적인 공예 산지 중 하나다. 특히 유달리 빛이 영롱하고 무지갯빛이 나는 전복패가 많이 생산돼 일찍부터 화려한 나전칠기가 발달했다. 칠흑 바탕에 오칠과 자개를 조화시킨 독특한 기법이 통영 나전칠기의 특징이다. 통영의 나전칠기가 유명해지면서 통영소반은 상판에 자개로 화려하게 문양을 놓은 나전반으로 더욱 이름이 나게 되었다. 실제로 통영반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유명해지면서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에 통영의 문목반이 좋은 소반이라고 소개된 바 있다. 통영반은 상판이 대부분 재물전, 그러니까 변죽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대개 상위 규모가 그렇게 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 규모가 크지 않고 나주반에 비해 제작이 용이하여 민가에서 많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밥상이 정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전칠기가 유명해지면서부터는 상판과 웅각, 다리 등의 자개로 십장생이나 천도, 운학, 복자 등의 문양을 넣어 자개반으로도 유명합니다. 나주, 해주, 통영과 같은 지역에 따른 구분 외에도 소반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다. 그 가운데 상판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귀퉁이로 재단한 사각반. 둥근 모양의 원형반도 널리 쓰인 소반 중에 하나다. 육각, 팔각 등 다각반도 있는데 최대 12각까지 존재한다. 꽃 모양을 본뜬 화형반은 현세에서의 복을 의미한다. 또한 소반은 조상들의 정신세계까지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소반의 상판 아래에 조각해 만든 운각은 다리와 다리 사이에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과 함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준다. 나주반 운각은 해주반이나 통영반에 비해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다. 화려한 조각보다는 은은한 곡선을 살려서 운각을 만든 후 상판 모양에 맞춰 톱을 이용해 뒷면을 직삼각형으로 판다. 이렇게 완성된 운각은 붓을 이용해 촉촉이 물을 먹인다. 물을 충분히 머금은 운각은 접었을 때 부러지지 않는다. 상판 밑부분과 운각에 충분히 아교를 칠한 후에 휘어붙인다. 운각에서 나온 튀어나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밀착을 시키는 거지.
마지막으로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뒤 대나무 못을 박으면 운각이 세워진다. 이 나주바나 운각을 휘어붙이는 것을 쓴과 동시에 여기 턱에다가 이걸 밀착을 시켜, 이렇게 밀착을 시킨다고. 그 밀착을 시켜서 이 대못을 요소해서 박아준단 말이야. 그러니 공법이 얼마만큼 저 훌륭한 공법이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공법이냐 이게. 그래서 나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각을 내가 보여준 것은 운각하고 변주각하고 하는 다른 뒤 상은 없지 않아. 통영반의 운각은 얇게 재단된 목재에 무늬를 그린 후 조각칼을 이용해서 조각한다. 통영반에서는 투각을 사용하지 않고 음각을 해 탄 형태로 만들어 상판과 윗중대 사이에 끼운다. 소반의 다리는 가벼운 소나무를 주로 사용한다. 소나무 각목의 윤곽 모양에 맞춰 대패를 이용해서 다듬는다. 소반의 다리는 지방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나주반은 기둥이라고 한다. 사각반의 경우 윗부분은 굵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홀쭉하게 만든다. 다리가 완성되면 운각에 끼워 넣는 작업을 한다. 전통 목가구에서 많이 쓰이는 끼임 기법은 소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상판과 다리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운각에 이어붙이는 게 나주반의 특징 중 하나다. 소반 다리는 아교와 대나무 못을 이용해 마무리를 한다. 견고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은 계속된다. 네 개의 다리 사이에 두르는 가락지는 중대라고도 불리는데 소반의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가락지라는 것은 끼우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사각의 원을 둘러서 끼워준다는 그 의미가 있겠죠 아마. 그러면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좀 아름다움도 표출할 수가 있고 그 상의 안전을 받쳐주는 하나의 가락기 노릇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쓰죠. 나주반의 가락지는 다리와 운각이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로 끼워 넣는 결구 작업을 한다. 이음과 짜임으로 연결되고 대나무 못으로 고정해 실용성을 높이는 과정이다. 장식미보다는 건축학적 정교함이 돋보이는 나주반은 소반 양식 가운데 가장 발전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를 이용해 다리를 만드는 통영반은 화려한 문양으로 조각한 후 상판과 다리를 직접 연결한다. 이때 특이한 것은 상판과 다리 사이에 두 개의 중대가 들어간다는 것. 윗중대는 운각을 받치고 아래 중대는 다리와 연결돼 소반의 안정감을 더한다. 내구성이 약한 목가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상의 지혜다. 대주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리 부분에 있다. 다리 대신 양쪽에 판각을 세운 후 다양한 형태의 무늬로 장식했는데 해주반의 판각은 소반의 예술성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다. 문양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소반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효과도 있다. 장식을 강조해 목공의 품의 화려함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소반을 들고 나르는 아녀자들의 고단함까지 배려한 것이 해주반이다. 장인의 섬세함이 그대로 드러난 조형성으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바로 해주반이다.
이 해수반의 특징은 이 판각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보통 네 개의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으로 형성된 다리를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으로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이 여기에 운각이라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또 이 소반이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되면은 굉장히 그릇이 이 위에 올라 있어서 육이나 노쇠 그릇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측면을 이런 데를 다 뚫어서 무게를 다 줄이는 거거든요. 뚫는 것을 어떤 거냐면 꽃이나 나비 또 아니면은 희자 또 숫자 이런 글씨체를 문자를 갖다가 이 형 그 디자인해서 그 나머지를 다 뚫어내는 그래서 디자인과 무게를 줄이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죽은 나무를 깎고 다듬어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갖춘 소반으로 재탄생시킨 장인들. 소반은 보는 즐거움뿐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까지 배려한 가구다. 나뭇결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목가구 특유의 광택이다. 우리나라 목가구 대부분은 전통 도료 중 하나인 오치를 통해 목가구 특유의 은은한 색을 가지게 됐다. 소반의 마무리 과정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칠이다. 온나무 수액을 그대로 쓰거나 복지하는 들기름 등의 중탕에 바른다. 소반은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칠 역시 섬세하고 깨끗해야만 한다. 오칠을 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소반의 나뭇결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소반에서의 오칠은 왜 필수적이냐면 음식을 이렇게 여기서 나르고 먹고 그러다 보면 음식이 흘려서 이 음식 찌끄러기가 소반에 묻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 굉장히 좀이 잘 쓸죠. 벌레가 잘 먹고 좀이 잘 씁니다. 그런데 오칠은 오성본이라는 것이 이 그 칠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특수한 그 칠 성분에 의해서 여기는 벌레가 쓸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물 행주를 매번 닦아야 되는데 다른 칠들은 이렇게 벗겨져서 새로 자꾸 칠해야 되지만 오칠은 한번 칠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장시간 동안 잘 보존이 되고 윤기가 아주 항상 있어서 그야말로 이 소반의 오칠은 아주 최고의 그 칠이라는 것이죠. 오칠의 성분과 기능성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실험실. 천년 전부터 사용한 자연 도료 오칠이 가진 견고함과 생명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가장 먼저 오칠의 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분 실험을 실시했다. 오칠의 주성분은 우루시올이라는 그 주성 물질을 주로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당단백질, 락하제, 껌질, 그다음에 일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루시올은 산화효소 락하제에 의해 공기 중에서 진득하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도료로서의 오칠은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갖고 있을까? 오칠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해봤다. 먼저 불에는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방염성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폴리졸, 전통 오칠, 개발 오칠 각각을 도료로 쓴 나무를 준비했다. 각각 불을 붙였을 때 전통 오칠이 얼마나 버티는지를 확인해봤는데 가장 먼저 불이 붙은 것은 화학 접착제인 폴리졸을 바른 목재였다. 뒤이어 현대식으로 개량한 개발 오칠은 27.6초. 전통 오칠은 30.4초 만에 불이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아귀나 폴리졸에 알료를 섞어서 채색 단청한 그것들은 금방 불이 붙고 목재 신부까지 열에 전달돼서 바로 타버렸지만 오칠은
꽤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열이 내부로 전달되는 속도가 아주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 가옥인 사찰이나 문화재에 그 만약에 불이 붙었을 경우 꽤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불에 약한 목재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오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물에는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는 방수성 테스트를 실시해봤다. 폴리절, 전통 오칠, 개발 오칠을 바른 나무를 똑같이 1분간 물속에 넣어보았다. 세 도류의 방수성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목재가 물에 젖은 것이 확연한 폴리절. 반면 전통 오칠과 개량형 개발 오칠은 방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보통 도료에는 물하고 친한 도료가 있고 기름하고 친한 도료가 있는데 같은 그 도료라 하더라도 오칠은 기름하고 친하기 때문에 물하고는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실험한 바와 같이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에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칠의 항균성은 어떨까? 공중 부양균을 37도씨 환경에서 24시간 배양해 보았다. 균이 발생한 폴리졸과는 달리 전통 오칠과 개발 오칠은 깨끗한 상태의 물을 볼 수 있다. 무엇이 이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 실험한 바와 같이 공중 부양균을 오염시켜서 48시간 배양한 결과 전통 오칠하고 새로 개발한 단청용 오칠은 배양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오칠 속에 들어있는 오칠의 주성분인 우루시올이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염성, 방수성, 항균성 세 가지 실험에서 오칠은 화학 교착제인 폴리졸과 그 기능성 자체에서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오칠 목공예품의 보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목공예품의 보존 처리의 첫 단계는 성분 분석이다. 오칠의 한 종류인 흑칠로 만들어진 나무함의 수종과 오칠에 대한 성분 분석이 실시됐다. 유물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보존 처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는 유물 보존 처리에 앞서서 유물의 상태를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지금 갖고 있는 국조보가 함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든 유물 보존 처리할 때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물의 크기나 상태, 치수, 아니면 무게, 아니면 성분까지 다 기록을 해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칠된 나무함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은 털어낸다. 이때 부드러운 붓이나 알코올, 솜을 쓰기도 한다. 목공예품의 경우 변형이 많다. 또한 생활 흔으로 인한 오칠의 박락도 자주 일어난다. 오칠이 벗겨진 부분을 복원할 때 박락된 부분에 따른 높이의 차이를 메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결손 부위가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칠편이 박락되면서 이제 결손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결손된 부분은 이제 하지층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층하고 칠층이 이제 그 단차가 이제 발생이 돼 있거든요. 그 단차로 인해서 그 이제 결손 부분들이 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그 부분들이 더 이제 그 결손 부위가 이제 확장이 된다든지 그런 범위가 이제 더 넓어질 수 있는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주고 그리고 또 결손된 부분들을 이제 메움해주기 위해서 그 아크릴 퍼티를 사용해서 그 하지층과 그 7층의 면을 이제 맞춰주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결손된 부분을 메운 후에는 오칠을 해 생맞춤 작업에 들어간다. 오칠과 건조를 반복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살린다. 오칠이 된 목공예품을 보존 처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도의 조절이다. 보통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 보존 복원을 하고 있다. 목재도 그렇고 오칠도 그렇고 습도에 민감한 재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유물의 상태를 지금 새로 제작하고 있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습도를 줘가면서 기존의 유물과 새로 접목된 재료들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습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반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오칠. 칠 하나까지도 쓰는 사람을 배려한 것이 바로 소반이다. 1920년대 선교사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소반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살림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었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의 소반을 보고 매료된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미는 조선의 소반이란 글을 통해 소반의 아름다움에 극찬하기도 했다. 안주인의 정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엌.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족을 위해 소반을 닦으며 따뜻한 한 끼를 준비했던 곳이다. 우리의 전통 상차림은 밥과 반찬을 함께 차리는 반상차림이 기본이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독상이 전통적인 식사 예법이었다. 끼니 때마다 사람 수만큼 상을 차려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민가에서는 가족 수에 맞춰 소반을 준비하거나 손님 등을 위해 많게는 수십 개의 소반을 갖추고 있기도 했다. 소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양 문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 서로 겸상을 안 하고 독상을 받아서 식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식문화를 통해서 소반 같은 경우에도 그 반가나 대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소반들을 보유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겸상이 허락된 경우는 어린아이들이다. 조부모와의 겸상을 통해 식사 예절을 배운 것이다. 하지만 7살이 되면 아이도 독상을 받아야 했다.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받는 첫 단계가 소반상인 셈이다. 대가족 제도 속에서 우리 새싹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켜왔는가? 그게 상머리에서 나타나요. 수저만 들 입장되면 상머리로 달라들죠. 밥 먹으려고. 뿍뿍 기어서라도 와요. 그러면 거기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인성 교육을 거기서 다듬기 시작해요. 어른이 수저를 들면 너는 수저를 모님 이 반찬 집으면 안 된다. 어른이 허락해야 그걸 집어야 된다. 허락해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춰야 할 그 인성을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날아오는 얘기가 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날아오고 있죠. 상머리 교육이. 왕실에서도 이러한 독상 예법은 그대로 진행됐다. 왕의 수라상 또한 소반상에 차려지는데 밥상과 전골상 등 기본 3개 이상의 소반이 차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실에서 연회가 있을 경우 왕이 신하들에게 연회상을 내리는데 이때 연회 참가자들 또한
각자 소반에 상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왕실 사람들이 다과를 즐길 때 받았던 소반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갈까? 조선시대 왕실에서 소반상에 올렸던 궁중 음식 중 하나인 감로빈을 재현해봤다. 감로빈이라는 것은 이렇게 팬에다가 지지는 떡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드셨던 떡인데 화전처럼 찹쌀가루를 익반죽해서 잘 반죽해갖고 동그랗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유자채, 대추채, 생강채 같은 그런 것들을 채 썰어서 꿀에다가 이렇게 재웠다가 그 전병으로 빚은 떡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나갔던 떡입니다. 감로빈은 귤, 대추, 생강이 고명으로 올라가는데 새콤달콤한 맛을 살리기 위해 가늘게 채 썰어서 꿀을 버무려 달콤한 맛을 극대화한다. 찰기가 생길 정도로 반죽한 찹쌀을 기름에 부쳐 쫄깃한 식감을 살린 후 썰어놓은 것을 올린다. 달콤함과 쫄깃한 식감을 갖춘 왕실의 후식 감로빈은 각종 차와 함께 소반상에 올려서 낸다. 이때 사용하는 소반은 과반이라고 해서 크기가 작고 장방형 혹은 다각으로 되어 있다. 소반은 재질이나 쓰임새가 다양한데 그중 독특한 모양을 가진 공고상은 음식을 이고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소반상이다. 집에서 직접 음식을 해서 외부로 날랐을 때 음식을 이고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다리에 구멍을 뚫고 손잡이를 만들었다. 공고상, 권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관청이나 이제 야외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위해서 그 부엌과 그 밥 먹는 장소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소반을 들고 멀리까지 이제 날라야 합니다. 음식을. 그런데 이제 다리로 만들어지지 않고 판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8각이나 12각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소반을 들고 머리에 이고 날라야 하기 때문에 손을 끼울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장거리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나르는 사람이 호흡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김홍도의 평생도에 등장하는 첫돌을 맞은 어린아이 앞에는 다양한 음식이 차려진 소반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돌잔치 소반상은 돌상이라고 하는데 아이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음식들로 상차림이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여러 가지 의례를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돌, 그다음에 이제 크면서 관례, 혼례, 돌아가시고 나서 상례, 제례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이 상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돌상, 첫돌 그래갖고 이제 돌상이 음식이 이제 여러 가지 오르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백설기, 그리고 수수팥 경단, 그리고 오색 송편, 그리고 색깔을 넣은 오색 떡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하얀 백설기는 백설처럼 아이가 깨끗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 또 수수팥 경단은 빨간색이니까 나쁜 것이 우리 아이에게 근접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오색 무지개 떡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면 관운상자와 같은 통과 의례 때 다양한 소반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반은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밥상의 역할뿐 아니라 정성과 기원을 담아낸 도구이기도 했다.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던 소반. 소반은 우리의 정서를 담는 도구였다. 소반은 기능적인 용도 외에도 우리의 성스러운 생활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아기를 잉태해서
전부터 정화수를 떠넣고 첫 새벽이면 옥동자를 점지게 해달라고 빌었던 상을 시작으로 해서 돌이 되면 돌상이라든지 젖이 떨어지면 이제 조부모나 부모들과 겸상을 했고요. 그리고 외상을 주기도 했고 또한 주한상이라든지 무수하게 상을 많이 일생에서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관례를 치르고 새신랑으로서 처가권 속에서 처음으로 하는 예도 동상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죽은 후에도 피어나는 향연 너머로 슬피우는 자손들을 대하게 되는 자리에도 향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반은 음식이나 물건을 바쳐드는 경외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미의식과 정서를 담아냈던 소반. 조상들은 단순한 상 하나도 쓰임새를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다.